자, 밥 먹자.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절반도 안 모인 거예요. 원래 네. 32명인데. 그 전체가 다 모이면 어떻게 앉아요? 1조 2조로 나눠서 해야 돼. 지금. 아이고. 그래야 되겠네. 우리 꼬물이들. 아, 너무 화목해 보인다. 다 같이. 창조주. 아들 고마워. 아, 잘 맛있게 드세요. 그래, 매일이 명절이다. 근데 반찬은 많이 해놨는데. 맛있다. 겉절이랑 밥만 해도 먹을 것 같은데. 야! 저 돌돌해. 친구는... 귀여워. 아, 잘 먹네. 애기들도 잘 먹네. 이거 김치 보니까 생각난다. 옛날에 재중이가 김치찌개 찍어서 진짜 맛있었는데. 김치찌개 오뎅 넣고 막 당면 넣고. 오뎅 넣은 건 진짜 맛있었는데. 오, 김치찌개. 오. 그때 뭐 일본 가기 전에 갔는데 얘가 김치를 써놓은 거야. 근데 끝에 세 개를 남겨놔. 야, 이거 왜 남겨놔? 다 잘라지게 했더니 누나, 이건 김치찌개용. 어, 맞아, 그때. 완전 충격이었잖아. 아. 근데 누나들한테 요리해주는 동생이 있다는 게 사실 진짜 충격적이다. 근데 내 친구가 삼촌보고 BTS래. 누가? 삼촌보고 잘생겼대. 아, 그랬대? 진짜? 그럼 그 친구 상전해야 되겠다. 와. 너! 당연하지, 얘들아. BTS래? 근데 BTS라고 착각했어. BTS가 더 잘생겼어. BTS가 더 잘생겼어. 누나는 누나다. 우리 누나는 BTS 팬이에요, 원래. 네. 야, 니네들 그런 생각 나니야? 야, 니네들 그런 생각 나니야? 싸마면, 야, 니네들 다 와서 무릎 꿇어! 그러면. 싸마면, 야, 니네들 다 와서 무릎 꿇어! 그러면. 어머나. 손들아! 그 너무 싫었어. 한 명이 잘못하면 쭉 앉혀가지고 벌받는 거. 훈육이 장난 아니셨어요. 그랬을 때. 그냥 일기 부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군함매를 키우신 거 맞아. 우리는 싸움도 안 했는데 왜 무릎 꿇으라고 그래. 이제 특히 수영이하고 저기 아들하고. 무서웠어, 정말. 속은 안 새기고 착했어요. 착했어요. 아니, 엄마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네. 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엄마. 누구 보고 얘기해 주고 있네? 누구 보고 얘기해 주고 있네? 누구 있어? 여기요! 누구 있어? 귀여우시다. 착했어요. 그리고 우리... 누가 오셨나 봐. 아니, 얘가 까치 오락실을 용돈 만지면 오락실 가고 계속 그랬어.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내가 너 오락실 자주 가면 너 이제 엄마가 손가락 잘라버린다고. 손가락 잘라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한 대로 그랬더니 뭐야. 근데 그때 나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어, 뭐라고? 회장님 잘라주세요. 회장님 잘라주세요. 그랬다가 혼났지. 나중에 그 아줌마 그래. 아들들이 가수가 된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노래 연습을 하는데 노래 연습을 하는데 아, 노래방을 갔구나. 아~ 저기 손님이 없으면 2시간씩을 준다고 거기서 노래 연습을 엄청 한 거야, 얘가. 그때 노래 많이 들었어. 노래는 잘한다 하더라고. 아니야, 못했었어. 아니야, 못했었어. 아니, 우리 또래 애들 중에서는 그래도 하는 편이었어. 강동파게. 막내 누나가 다 티야. 티야. 막내야. 다 티예요. 아버지 닮은 사람은 다 티. 저는 티. 아빠 닮은 사람 다 티. 근데 미기 언니가 그랬잖아. 너 가수 되면 손에 장을 주신다고. 손에 장을 주신다고. 그래서 미기 언니 안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안 왔어. 그래서 오늘 안 왔나 봐. 근데 이거 난 솔직히 내기를 좀 꺼내기 싫었는데 아까 엄마랑 아버지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온 거야. 아~ 국립권에서 서 얘기를.
그 결혼은 언제 해? 너 내년이 40이야. 내년 40이 이렇게. 40에 결혼한다고 그랬어. 40대 되면. 40대면. 40대 되면. 아니, 그러니까 40대. 그러니까 49살 때 결혼했지. 아이, 안 돼. 안 돼. 이렇게 아버지도 지금 이제 80이 넘었는데, 예? 네? 아버지 삶 얼마나 살았냐. 근데 누나들의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하다. 엄마랑 아버지는 빨리 가라. 가야 된다. 가족이 무조건 있어야 돼. 난 반대. 나도 반대. 난 반대. 나도 반대. 오! 난 반대. 나도 반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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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들 반대야! 님 반대파가 확실하지. 나도 반대. 그럼 누나, 그럼 큰 누나들은? 해야 돼. 해야 돼? 그래. 나도 찬성. 저기는 조금 이제요, 윗세대. 그러면은. 아무도 없잖아. 정말 상막. 가족 있어야 돼.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짝이 나타나면 하는 걸로. 아, 비혼주의는 아니니까 언젠간 하겠지. 근데 이게 억지로 시켰다가 난. 그렇다면 아무도 안 해, 결혼해. 얘가 억지로 났어요. 입이 많으니까. 네. 그쵸? 그 올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야, 시집살이 할 것 같아서 어떻게 오겠니, 그지 언니? 부담스러워. 어떡해. 아니, 근데 정말로 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 되실 분도 신우가 여덟이에요, 신우가. 야, 안 돼, 그 얘기 하지 마. 야, 안 돼, 그 얘기 하지 마. 그 얘기하면 나 진짜 못 가. 반반이야, 반반. 반반, 제 중학. 나도 그건 그래.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반반. 반반이 어딨어 해야지. 반반이 어딨어 해야지. 어머니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그러니까 이 방송 나가면 절대 안 올 것 같아. 걱정돼. 그래, 똑같은 얘기 하잖아. 어머. 내가 저기 껴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시간 보내야 돼? 그러면. 아, 저희 가서 설거지만 하는 거 아니야? 설거지 절대 안 시켜. 설거지 큰 언니가 할 거야. 큰 언니가 할 거야. 설거지는 첫째 누나가 할 거고. 음식은 내가 할 거고. 난 청소하면 되고. 난 술 마셔주면 되고. 난 애들 볼게. 와, 너무 좋다. 아, 저 밸런스 너무 좋네. 밥은 누가 해? 엄마가. 알았어. 밥 내가 할게. 나 같이 하면 되죠, 엄마. 그렇지. 야, 그냥 오시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시끌시끌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아주 좋은 가족이죠. 엄마가 내년이면은 아빠랑 결혼한 지가 61년이야. 야, 대단하시네, 정말. 엄마를, 네 엄마를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 내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거든. 이 엄마의 힘으로다가 살아난 게 사실 지금까지 여든이 넘게 이제 산다는 그게 굉장히 고맙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있어야 되고 남편은 여자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자식들이 잘해도 내가 아들이 이렇게 큰 집에서 이렇게 해주지만 아버지 혼자 있으면 살겠어. 아니면 엄마가 혼자 있으면 여기서 살겠어. 못 살아. 난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 난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 장가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럼? 진짜 받지 말래. 스트레스 받지 말래. 아, 아까 화내시지 않았어요? 네, 안 받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니까 스트레스 받으라고. 부담 받지 말어. 떼주면 하겠지.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든다. 어머, 어머. 아가씨들이 있으면 서슴치 않고 와도 괜찮아. 이런 걸 언제 따졌대? 언제 따졌대? 이거 마지막이야? 아, 이게 마지막이야? 녹화 다 끝나고 어머님이 피디님 손을 꼭 잡고 저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서 마지막에 촬영한 장면이 마지막 엔딩입니다. 네. 와, 진짜 김재중 장가 보내기네. 맞아요. 그 프로젝트 펼쳐졌고 지금 겁먹고 있어요. 미래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의 반쪽. 네. 그래, 자기야 뭐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너무 부담은 갖지 마. 외로운 거보다 그렇지 다복하고 시끌시끌한 게 훨씬 더 즐거울 때도 있어.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챙겨줄 테니까 너무나 걱정하지 말고.
중요하다. 밸런스 꼭 내가 지켜줄게. 밸런스. 그래, 언젠간 나타나 주렴. 고맙다. 서슴지 않고 와도 괜찮아.